솔직한 배우들과 함께하는 더 솔직한 개별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다. 네, 김단규 씨가 정말 솔직하세요. 네, 그래요. 네, 제가 너무 참견을 하고 다녀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인정해요. 네. 정수현 씨가 보기에는 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까? 남기력. 네. 네, 오지랖도 체력을 좋아야 하거든요. 나는 귀차니스트다. 노. 네. 뭐 이렇게 뭐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빨리 빨리 움직이진 않는데 귀차니스트의 정의가 뭐야, 근데? 귀찮음이 많은 사람이죠. 그럼 귀차니스트 맞는 걸로. 원활한 거에 격정 멜로를 꿈꾼다. 하나, 둘, 셋. 네, 부끄러워하시지만 예스겠죠. 그런 기회가 오면 뭘 마다 네, 네 마다는 하지 않죠. 근데 김남기 씨하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촬영하면서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근데 격정 멜로라는 게 꼭 포옹이나 키스 씬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뭐 구타와 비난 그런 거라면 아니죠. 진정한 격정 멜로겠네요. 장발은 대한민국 남자 배우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어울렸다. 네. 예스. 오, 당당하게. 남자는 머리빨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좀 연기력으로 승부를 보고 싶어서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볼품이 없네요. 좋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힘도 안 나고 그렇게 다 와닿지도 않아요, 진짜로. 아. 아우, 김담기 씨 왜 그러세요? 일어나 저러나 잘생기셨어요.